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이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지 않는 뭔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그런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력에 나라는 주인공이 점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리러 갔다가 처음에는 스트릭랜드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리러 갔다가 나중에는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자기도 왠지 약간 모방하고 싶어져요. 나도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거 싫은데 나도 이렇게 런던에서 늘 보는 사람들만 보고 늘 비슷하게 사교계의 어떤 안정된 질서 속에서 남들에 대한 약간의 험담을 즐기면서 그렇게 일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뭔가 권태롭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권태가 이 도시적인 삶에 대한 문명인의 삶에 대한 권태가 스트릭랜드에게로 이 나라는 사람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스트릭랜드는 이 현대인이나 문명인이나 도시인이라 불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고 전화도 없고 편지도 안 하고 그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 완전히 봉인된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이 봉인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봉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변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직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나의 미션에 완전히 나를 던지기 위해서 그냥 혼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혼자서 그림을 그렸는데 스트로브라는 화가가 예, 이 재능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천재구나. 근데 이 스트로브라는 화가는 자기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재적인 화가인 이 스트릭랜드가 배가 고프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혼자서 막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저 사람이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반대하니까 이 더트는 천재 옹호론을 펼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볼게요. 그 사람은 천재라니까? 당신은 설마 나를 천재로 생각지는 않겠지? 나도 내가 천재였으면 좋겠어. 천재를 볼 줄은 알지. 천재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 세상에서 천재보다 굉장한 건 없어. 천재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주고 참을성 있게 대해주어야 해. 그러니까 아내를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천재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천재를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천재가 아니지만 나는 화가로서 실패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예, 아내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 아내가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모든 면에서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릭랜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내는 상처받고 그리고 이 스트로브의 가족도 결국에는 스트릭랜드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이런 걸 에고와 셀프의 차이라고 하는데 에고는 사회적인 자아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신경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에고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선에 항상 결박돼 있어요. 그런데 에고가 없으면 셀프도 없거든요. 에고와 셀프는 원래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보면 아주 아기들을 보면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래서 에고와 셀프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나누면서 에고와 셀프가 나뉘게 되는데 에고가 사회적 자아라면 셀프는 내면의 자기거든요. 그 내면의 자기는 개발을 해야만 깨어나요. 그러니까 스트릭랜드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가들처럼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셀프를 개발하는 그 과정이에요. 진정한 내면의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가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방식인데 사실 이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이런 식의 예술가가 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권해주기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분명해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억압했을 때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중년의 위기라고 할 때 40대 이후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스트릭랜드도 40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진정한 자기를, 그러니까 셀프를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속으로는 막 타들어가는 거죠. 번아웃 증상을 겪을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스트릭랜드처럼 완전한 일탈, 지금까지 내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와 셀프를 젊었을 때부터 저는 보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나의 내면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사회적 자아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의 사회적 자아는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셀프도 발견이 되고 더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릭랜드는 지금 40대 초반까지는 계속 에고로만 살아오다가 셀프가 너무 억압된 거죠. 그 억압된 셀프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에고에서 셀프로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트릭랜드는 그때까지 자신을 얽매어왔던 굴레를 과감히 깨뜨려버렸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뭐랄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힘으로 넘치는 새로운 혼을 발견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 혼을 어지럽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영성이 깃들어 있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을 이끌어가면서 영원한 별들만이 빛나고 있는 어둡고 텅 빈 우주를 벌거벗은 영혼이 두려움에 떨면서 새로운 신비를 찾아 모험의 여정을 나선 그런 우주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모두 차단하고 완전히 나의 미션에 올인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초월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걸 스트릭랜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해야, 몇 년 만에.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예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재능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면이 여성에 대한 시선이에요. 예. 가운데까지는, 작품의 한 중반부까지는 여성에 대한 가혹한 착취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 일단 아내를 착취하죠. 예. 아내의 행복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스트로브의 아내를 괴롭혀요. 스트로브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버려요. 예. 이제는 네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근데 마지막에 타이티에 가서 또 사랑에 빠지는데, 그 타이티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이, 스트릭랜드가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사랑을 받아요. 자신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는 이 스트릭랜드에게 어떤 스위트홈 있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만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스트릭랜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여인 블란치는 열정적인 사랑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야수성, 원시성이라고 했던 이 스트릭랜드의 매력을 본 거죠. 그래서 남편은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에게는 전혀 없는 완전히 반대되는 면을 찾아요. 그러니까 블란치는 자신에게 그런 끊임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거죠. 이 블란치라는 여성을 처음에는 정말 자신의 살림을 도와주는,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다가 블란치가 자신을 사랑하니까 이 스트릭랜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이제 사랑을 하면서 또 누드도 그려주게 돼요.
그런데 누드를 이제 그려줬다기보다는 누드 모델로 활용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누드를 그리고 나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예. 사랑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한 거죠. 그 여자는 몸이 아주 근사했어. 그래서 난 그 여자 누드를 그리고 싶었지. 그런데 다 그리고 나니까 여자에게 흥미가 없어지더군. 너무 잔인하죠. 예. 이렇게 그 여성을,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독자가 좀 스트릭랜드에게 분노를 하게 되죠. 어쩌면 이럴 수가. 아무리 예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다니. 그런데 지금 나라는 관찰자가 있잖아요. 이 나라는 관찰자가 이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점점 더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어쩌면 저렇게 예술을 향해서 나의 재능을 찾는 그 꿈과 모험을 위해서 떠나고 싶은데 떠날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딘가를 향해 위험하고 고독한 모색의 길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랑에서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친 영혼이 여자의 팔 안에서 휴식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휴식이 없음을 깨닫고 여자를 미워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트릭랜드는 떠나야겠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내가 나 자신의 셀프를 찾기 위해서, 나의 에고가 아닌 셀프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야생의 유토피아 같은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타이티였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몸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야생의 숨결대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인의 문명에 길들지 않은 정말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티 섬을 선택한 이유는 문명의 발길이 좀처럼 가닿지 않은 순수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서양 중심적인 사고이기도 하죠. 문명인 중심적인 사고고 도시인 중심적인 사고죠. 파리에서 그림 잘 그리고 있다가 이제 좀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또 떠난대요. 그것도 도시가 아닌 가기도 힘든 타이티로 가겠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타이티에서 이 스트릭랜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리는 과도기였던 거죠. 파리는 뭔가 자신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에고와 셀프의 중간 단계였는데, 예. 런던에서는 에고가 훨씬 강해서 셀프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파리에서는 이제 셀프가 점점 커져서 진정한 나 자신의 어떤 내면의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절정에 다다른 거죠. 그런 다음에 타이티에 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간 거예요. 예. 타이티에 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개성화가 된 거죠. 예, 런던에서는 사회화된 상태였어요. 사회화와 개성화가 반대말인데요. 사회화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겪어왔던 것이 사회화인데,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과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지켜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세나 유행에 따라서 내가 정말 저 차를 사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저 옷을 입고 싶은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차를 좋다고 하니까 구입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개성화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일단 그 사회로부터 나를 좀 떨어뜨려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행도 가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그 사람은 나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열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 상태,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자기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모험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개성화라고 하는데, 이 개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개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종착역이 타이티였던 거죠. 이곳이 바로 찰스 스트릭랜드가 오랜 방랑 끝에 이른 곳이었으며, 이곳이 바로 그가 자신의 명성을 확립시켜준 그림들을 그려낸 곳이었다.
마치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머무를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마침내 머나먼 이곳 이국당에서 다시 육체의 옷을 걸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는 여기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